결승 우승! 네, 그걸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진동이 가장 팀의 위험 요소인 삼성전자의 누구? 바로 허영만이겠습니다. 허영군을 잡게 나온 것처럼 대진이 딱 완성이 됐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허영무가 이재동 잡아주는 네. 이재동의 도수전 우와 무조건 나 이긴다 뭐 이건 아닌 것도 아니,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말 요즘은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허영무가 가는 길에 모두 다 길을 비켜주는 예,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연전 연승을 거듭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 자신의 정말 천재들 같은 이재동 선수를 만나긴 했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허영무 선수가 경기를 진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뿔이 오른 허영무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름값만 봐도 에이스 결정 적금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기세를 봐도 거의 안 지는 두 선수를 대결합니다. 연전전은 이승우 연패 후에 연승 허영무도 계속되는 두 달 석 달 계속 치다가 허영무도 이제 연승으로 완벽히 전환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이기고 가장 많이 연승 맞고 있는 두 선수를 대결 내려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화성 이재동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오늘 이제 팀의 마지막 경기를 맡고 있는데요. 하여튼 무조건 이기고 그러니까 폭스 오늘 이기고 화요일에 지기를 기원해야 됩니다. 진짜 말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어렵네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가시밭길을 네, 정말 헤쳐나가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경기를 또 지켜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역시 그 마지막에 또 기분 좋지 않고 또 침울한 분위기에서 또 숙소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 물론이죠. 여기서 이재동 선수 다시 한번 요즘 패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아, 데이터당 허영무가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세 그리고 3개 종족을 봤을 때 이재동 선수의 도수전 이런 면에서 허영무 충분히 할 만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 그런 부분들 때는 이번 경기가 누가 이기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대진인 것이고요. 네, 확실히 이재동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화성호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우의 수가 복잡할 때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4대 0으로 딱 승리를 거두고 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아, 그렇죠. 허영무가 12시에 본진인데 지시 쳐버리네. 지시를 받아내겠다라는 네. 뜻이죠. 그쵸? 네, 일단은 허영무 선수가 이제 상대방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은 좀 늦죠. 네, 일단은 뭐 9시 들렸다가 다시 한번 뭐 4시로 지금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허영무 선수가 이재동 선수에게 지금까지 프로리그에서 무려 4번 만나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상대이긴 한데 오늘 요즘 분위기라면 허영무 선수 야 진짜 지는 거 상상하기 어렵지만 양 선수 다 비슷해서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일단 허영무 선수 감이 좋네요. 네, 확실히 보통 3인용 맵에서 정찰을 좀 늦게 가면서 포지를 좀 늦게 올리는 좀 그런 부유한 부분도 좀 선택을 하는데 프로브 정찰을 한 길을 보내지만 그래도 원샷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포지를 건설해주는 부분 이 구드론을 예상을 하고 허영무 선수가 움직여주고는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안마당 해처리를 방해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서 저글링 나오는 걸 봐야 됩니다. 자, 본진 쭉 들어갔고요. 그렇죠. 이재동 선수가 왜 드론을 일찌감치 뺏겠습니까? 프로 정찰이 오면은 해처리 짓는 드론 방해할 때 저글링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늦게 알게끔 해주기 위함이었는데 허영무 선수가 바로 투캐논 건설하는 모습 일단 시작 흐름 자체는 허영무 선수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도 역시 또 이재동도 오버로 들어가서 봤어요. 그렇죠. 만약 네, 프로브 움직임이 뭐 드론을 혹시라도 뭐 1초라도 이렇게 낭비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것도 상당히 지금 괜찮은 또 허영무 선수였고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뭐 초반에 안전하게 지금 경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동 선수는 어차피 달려가도 캐논 건설 타이밍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판단하에 언덕 위에 딱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 프로브가 올라오게 되면 숨어있다가 한 번에 팍 잡아버리려고 세워놓은 위치죠. 그렇죠. 정말 이재동 선수 올라오기만 해봐라. 네. 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위치도 정말 예술이었는데 허영무 선수가 좀 냄새를 맡았나요? 네, 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재동 선수가 저글링이 먼저 내려와서 프로브를 네. 잡으려고 했습니다. 네, 성질상 그 잠복근무하고 있다가 그냥 네, 체포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요즘 정말 허영무 선수는 네, 정말 이런 기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만약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이재동 선수에게마저 이기면 진짜 네, 자신의 제2의 제1의 뭐 여지껏 뭐 결승도 올라가고 굉장히 잘했었지만 네, 그 이상의 예, 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보이자도 못 살아가. 야,
결국 잠복근무만 못하는데 이건요. 네. 야, 허영우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네요. 이재성 선수의 저글링 움직임도 좋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프로브가 움직일 그 방향을 예측을 해서 저글링이 딱딱 움직였는데 허영우 선수가 잘 피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기지 위치까지 볼 수 있습니다. 허영우 선수 그거 보러 가는 거고요. 그렇죠. 정찰 꼼꼼하게 해주면서 네, 좀 무난하게 경기를 진행 중이고 이재동 선수 역시 초반에 뭐 6저글링 딱 찍어준 이후에는 저글링의 스피드업도 조금 늦게 하면서 최대한 멀티 병력 보충 레어까지 안전하게 중후반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허영무도 최근에 뭐 연승이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모기 좀 몇 연승, 전체 몇 연승 무지하게 이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흐름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고 있고요. 네, 이재성 선수도 만만치 않게 저글링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허영무 선수의 원질럿이 출발을 할 때거든요. 이 오버로드로 체크를 했다면은 저 정찰관 프로브보다도 저 질럿에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프로브는 물론 네. 그 저글링 어디 끌어들이는 역할이에요. 그럼요. 그냥 저글링은 프로브 한 개에다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질럿 올 때 그 움직임에 맞춰서 저글링 네다섯 개가 항상 뭉쳐다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질럿 한 개를 내보냄으로써 상대방의 저글링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프로브는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여전히 저글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허영무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둘러서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허영무 선수가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뭐 교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프로반기가 계속 살아남았고 질럿을 또 아껴주다 보니까 이재동 선수가 저글링 두 기를 한 번 더 생산했었고요.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흐름 자체가 예, 미세하게나마 허영무 선수가 좀 더 계속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프로브 좀 잡아. 네, 결국은 뭐 이렇게 병력 많이 동원해서 잡았어요. 네, 정말 프로브가 죽을 때 저글링 스피드업을 보고 죽는 것은 영광인 거예요. 그럼요. 그 정도면 대단한 일을 해냈고 그 프로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낸 겁니다. 저글링 스피드업 됐으면 이제는 뭐 할 만큼 다 한 거였죠. 자, 확실하게 다 봤습니다. 네, 해체를 늘리고 있고 자, 결국은 이제 레어 이후 스파이어 이후 싸움은 시작됩니다. 스타게이트 이후 마찬가지로 토스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프로토스가 이제 초기 단계는 기초 공사는 이제 다 한 거고요. 다 잘한 것이고요. 이제부터 이 커세어가 출동을 했을 때 얼마나 커세어를 잘 아껴주느냐. 첫 번째 커세어가 잡혔을 때 프로토스 승률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뭐 첫 커세어 잡히는 것은 거의 경우에 따라서는 좀 극단적인 좀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경기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가야 할 타이밍에 본진 안에 숨어있는 거 커세어가 상대방 프로토 적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스파이어 보고 타이밍 보고 바로 빠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오버로드 괜히 잡다가 큰일 납니다. 오! 야! 오! 이게 이걸 잡아야죠. 네. 만약에 살아나면 첫 커세어도 어차피 커세어 하나에 불과한데 하나에 불과하겠습니다만 이건 기본이거든요. 이 커세어를 살려놔야 추가적으로 네 이재동 이거 잡아야 됩니다. 네. 자 이재동 근데 태도 차단! 야! 한 방 더! 야, 도망갔고요. 스커지 4기나 동원해서 못 잡으면 이거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 얼굴 오늘 감 좋다고 봐야 되죠. 자 이러면서 거세어 숫자 모아주고 원게이트에서 생산된 질럿들이 이제 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9시 견제가는 타이밍도 괜찮고 상대방의 드론 생산할 타이밍과 여러 가지 것들 고려해볼 때 이렇게 원게이트 몇 개 안 되는 병력 가지고 압박하는 판단이 일단은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취약할 때 딱 나가서 질럿을 또 살려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 나갔습니다. 허영무 선수. 그럼요. 자 9시 쪽에서 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4질럿 자 서끝 하나입니다. 아직 어디 들어갑니까? 저글링은 멀리 떨어져 있고요. 자, 잠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허영무 네. 지금 분위기 좋은데요. 근처에 저글링이 이제 없다 보니까 오히려 네, 위험하다 생각하고 질럿을 빼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커세어! 야 이건 너무 아까운데요. 이거 네번질에서 저 거대를 날립니까? 네, 일단 이재도 선수가 또 발업 저글링 타이밍도 좋고 공일업 전에 저 질럿 한 개 정도 잡고 아 저 질럿 하나 잡고 빠지는 게 좋았었는데 일단은 커세어 잡았기 때문에 이득 꽤나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동도 가면 괜찮은 아 연전 연승하고 이 선수가 감이 나빠 둘 다 좋은 거야 지금요. 절정의 기량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분명 허영무 선수가 이 질럿으로 어느 정도 그 간을 본 이후에 추가적으로 커세와 함께 이제 뭐 출동을 할 생각인데요. 네, 질럿을 질럿다수로 좀 생산해서 출동할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자 거기에 맞춰서 또 선컬러의 타이밍도 어느 정도 잘 잡고 있고요. 네 그렇죠. 이제는 또 공인업 됐기 때문에 저글링은 도망만 다니면서 상대방의 질럿이 무시하고 혹시라도 들어올 때 그것을 방해해주는 정도로 사용해야지 지금 절대 저글링은 소모해서 안 됩니다. 지금 아 그럼요. 자 허영무 그동안 이재동만 다 치기만 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내용도 양상도 괜찮습니다. 허영무 이재동 잡을 수 있어요. 질럿 이후에 바로 뭐 다크템플러와 커세어가 출동을 했던 것이 아닌데 아웃시 지역에 이제 스포 콜로니 하나 건설해준 부분도 어느 정도 미세하게나마 허영무 선수가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재동 선수가 결국에 가서는 이게 6회 처리 운영이거든요. 막아내고 시간을 끌고
2회 운영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재성 선수가 계속 유리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허영수 한번 타이밍을 잡고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뭔가 해야죠. 그냥 놔두면 저 많은 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성이 다 병력 바꾸죠. 네, 정말 이재성 선수가 운영을 잘하는 게 하이브도 굉장히 빨리 갔고요. 최소한의 저글링수와 최소한의 건물 수비용 건물. 네, 그러면서 최대한 자원을 많이 아꼈거든요. 네, 가스는 그냥 스컬지만 생산해주면서 미네랄이 정말 조금 드는 병력만 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후에 폭발적인 물량을 막아내기 위해서 허영무 선수를 병력 잘 아껴주고 약간의 좀 병력적인 이득을 좀 보긴 봐야 됩니다. 혹은 지금 바로 빠르게 하나의 좀 멀티를 추가해주지 않으면 이후에도 힘싸움에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재성 선수가 뭐 하이브 유닛이 나오기 전에 한번 징검다리 형태로 뮤탈스크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 뮤탈스크 타이밍에 맞춰서 허영무 선수가 질럿 악한 드라군으로 한번 밀지 못한다면은 야 이거는 예, 이재성 선수의 이 드론 보유 상황을 볼 때는 허영무 선수가 역전하기가 힘듭니다. 딱 한 타이밍밖에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커지도 무지하게 많이 모았거든요. 그렇죠. 거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철이 7개까지 예, 편 상황에서 예, 지금 앞으로 이제 하이브 빨리 가서 아드레날 글랜저 업그레이드 된 저글링이 쏟아져 나옵니다. 해철이 3개 악한까지 네, 있어요. 지금 이재성 선수가 미탈리스크도 아니고 럴커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럭커 나오기 위험해요. 전 이거 아웃시 형 못 막습니다. 지금 프로토스 병력이 정말 막습니다. 입구정을 더 좁히고 이제 성클을 더 지어주면서 수비라인을 조금 더 견고하게 줘야 됩니다. 이재성 선수 네, 클레컬러지를 길막해야 돼요. 길막해야 돼요. 조금 있어 성클 무한대로 납니다. 리버 없이는 못 들어요. 자, 허영무도 시간이 없어요. 네, 허영무 선수도 저 뒤쪽에 삼성커 완성되기 전에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해철이 깨버리고 길 넓혀놓은 다음에 질러 밀어 넣으면서 지금 한방 지금 타이밍 잡아야 됩니다. 허영무 선수. 자, 근데 성큰이 6개예요. 성큰이 6개인데 단순 질러 들어가면 뚫을 수 있습니까? 야, 육성큰까지 완성이 되면은 이거 좀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죠. 그렇다면은 5시 쪽으로 네, 병력을 바꿔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들어가는군요. 네,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럭커가 없으면 결국 어느 정도 끌어낼 만한 병력입니다. 추가 병력 안 올 때 추가 병력을 희생시키면서 기드라 모드가 있거든요. 성큰 3개, 성큰 3개, 드라군 많아요, 드라군 많아요. 네, 이재성 지금 유일한 거의 들었어요. 성큰 거의 들었어요. 네, 유일한 성큰 있었어요. 성큰 들었습니다. 추가 병력 오기다는 여기 더 큰 피해줘야 돼요. 추가 병력 이재성 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쵸. 완전 잡두는 건 아니에요. 네, 뚫기 뚫었는데 성큰 콜론이 다 파괴시켰는데 남아있는 명령들이 네. 질러 드라군이기 때문에 이거 결국에 가서는 막히는 그림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싸움을 더들 때 질러서 저글링만 잡아먹었죠. 그렇죠. 내가 병력 와야 됩니다. 허영무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허영무 네, 이제부터 해철이가 7개라서 커셔가지고 상대방 본진에서 오버러드를 좀 많이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오버러드로 병력 공백을 한번 만들고 재차 병력을 모아주면서 멀티 하나 해야 됩니다. 네. 허영무 선수 오버러드 많이 꽤 잡아주고 있는 거 많이 그렇죠? 잡았습니다. 자, 그래도 병력 더 모아야 돼. 병력 또 지금 줘야 됩니다. 상대편 하이브리드 완성되기 전에 9째 다시 방어라인이 변성되기 전에요. 그렇죠. 지금 할 것이 많습니다. 프로토스가 본대 병력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커세어로 오버로드를 잡아주는 건 좋은데 여기서 다크템플러도 좀 활약을 펼쳐주면서 추가적인 멀티 그러면서 또다시 셔틀로 견제를 가야지 여기서 그냥 네, 오버로드만 질러 쓰다가 쓰기 때문에 힘들어요. 네, 질러 여기다 보이당해요. 네. 앞뒤로 근데 각격각격파 예, 추가 질러 오면서 네. 공격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싸워주는 거고 일단 저글링의 업그레이드가 아직은 좀 예, 약합니다. 손명은 여기서 허영무 선수가 야 정말 그 어느 정도 프로브까지 조절해주면서 멀티할 생각도 없이 일단은 최대한 짜내면서 병력을 했는데 그걸 한번 막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도 드론 보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드론 보충하다가 한 방에 역전당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병력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번 중에도 성공까지 지어주면서 안전하게 보충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성병 헷갈리네요. 허영무 판단은 뭡니까? 방어라인이 깨진 아웃을 한번 더 칠 겁니까? 아니면 제3기지를 가져갈 겁니까? 3기지를 가져간과 동시에 좀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확실히 뭔가 유닛이 머뭇거리면 안 돼요.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고요. 자, 프로브는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자, 중앙 쪽으로 생각하나요? 수비가 좀 쉬운 대놓고 그냥 가스멀티를 그냥 들어가면서 네, 이러면서 앞바까지 가야 됩니다. 상대방의 본진 부근에서 네, 다시 한 번 더 치고 나가야 됩니다. 아웃 쪽으로 다세 성큰이 완성되기 전에 치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이 드론 보충하면서 다시 한번 이재동 선수의 굉장히 약한 타이밍. 이거 병력 9시로 바로 러시하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글링의 기동성 때문에 허영무가 이거 발이 묶입니까? 그러면 성큰 늘거든요. 그렇죠. 성큰 콜로니가 늘어나고 혹시라도 럴커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거 성큰 공격 타이밍을 못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센터 쪽에 캐논 완성되는 타이밍에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럭커와 디파일러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이정도 선수 럭커와 디파일러 생산해주고 그러면서 저글링만 따로따로 뒤로 보내서 병력 잡아주면 되는데
스코어 하나는 적습니다. 네, 오버로도 4대께 털리죠. 이러면요 방금 전에 스커지도 많이 쳤거든요. 야, 순식간에 다 녹아버립니다. 이러면 진짜 한 방향은 이러면 조금 희망이 보이긴 하죠. 그렇죠. 네. 자, 캐논 만들어지고 캐논 만들어지자마자 상대편에 오버로도 잡자마자 드라군 추가 시점 바로 공격. 그렇죠. 타이밍이죠 지금요. 일단 럴커를 받쳐주는 이시 아직까지도 이정 선수가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옵저브만 추가가 된다면 하이템으로 사인스톰도 한 두 번 정도 쓸 수가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다수의 드라군과 함께 몰아붙일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옵저버로 9시를 더 두드리는 척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재동 선수가 더 마음 급한 쪽은 9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재동 선수의 본질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나온 벽을 잡아먹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동 선수는 디파일러 넣고 다크솜을 정말 쉴새 없이 사용해주면서 상대방의 공격력을 현저하게 정말 약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총 본진 당했다. 오버로드 시야를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근데 본진 쪽에 너무 대비가 잘 됐고요. 네, 하늘을 썰어버릴 생각입니까? 이게 만약에 아웃 쪽에 드랍이 떨어진다면은 본진 선수가 무조건 흔들릴 사이즈예요. 한 방에 부러집니다. 네. 본진은 네, 여기서 오버로드 있으나 마나 다 죽을 거기 때문에 커세어 때문에 커세어로 먼저 가서 길을 열고 9시 쪽에 커세어를 보내서 히드라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오버로드 잡아주면서 히드라 끌어당기고 다크덱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진짜 지금 대박이죠. 네. 아, 여기 왜 오버로드 잡겠습니까? 들어갈 구멍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오버로드 잡고 여기서 흔들어주고 네. 결국에 가서는 현우 선수가 5시 쪽으로 공격을 네. 선택을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왜 잡겠습니까? 이거 4다템이에요. 4다템 4다템.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버로드가 못살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이재동 선수 여기 수비는 일단 괜찮아요. 괜찮은데 중요한 건 5시 쪽이에요. 5시 쪽. 네. 자, 오버로드 빨리 잡고 밀어야죠. 다템이 얼마나 살아남았죠? 네, 스포 코너니 그냥 지워버려야 됩니다. 네. 오버로드 막타 치고 네, 여기서 이재동 멀티태스킹 양 선수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오버로드 다 죽으면 아직 다템은 유효. 아직 다템은 유효해요. 여기 아직도 위험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 대충 버텨만 주면 되거든요. 서로 양 선수 정말 그 게임 연출이 손에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양 선수 정말 지금 굉장한 스피드를 경기하고 있습니다. 플레이거 다템 플레이거 마지막 자, 지금 떠야죠. 다템 액션. 이쪽 라인이 그러면 선택할 때 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장 다 뚫리는 것 같은데요. 다템 어택 시작됐습니다. 다템 어택 시작됐어요. 지금 9시 다템 대량 액션 시작됐습니다. 야, 막아냈습니다. 정말이야. 정면을 막았으면 여기 다템이 얼마나 떨고 있죠. 다템 써놔야죠. 오버로드가 꼈어요. 지금 낄 때가 아닙니다. 네. 지금 네, 이거 안 해야 됩니다. 낄 때가 아니라 그렇죠. 네가 낄 때까지 네가 썰뛰지. 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와서는 다섯 쪽에 네. 또 병력들이 또 직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동 선수의 위기가 계속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다섯 시 어택 끝난 거 아니에요. 완전 막는 거 네, 아니에요. 스톰을 사용해주면서 병력을 맞바꾸기 하게 되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플래그 계속 뿌리고 왜 다템 왜 아이템으로 뒤에 따라오냐고요. 질럿. 와, 플래그 정말 예술입니다. 질럿을 그냥 네,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네. HP 더 깎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허영 선수는 여기서 계속 몰아붙이면서 이동 선수에게 드론 생산 타이밍을 주지 않고 자신은 추가적으로 2시 쪽 미네랄바퀴까지도 가져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진짜 프로브를 굉장히 잡다하게 생산해주면서 병력을 짜내고 있긴 한데 허영 선수 지금 괜찮습니다. 병력 몇 차례 이득 보고 9시 갔다 6시 갔다 병력만 계속 뒤에 잡아먹어주면 되고 이재도 선수는 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하죠. 그만큼 드론을 많이 잡혔었고 수비 건물을 원하지 않은 타이밍에 짓다 보니까 미네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편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허영 선수는 제 4기지까지 가져갑니다. 그렇죠. 3시 가져가면 이거 거의 이기는 거죠. 자원상에서 압도하는데요. 네, 5시 쪽에서 계속 병력 간의 이득을 어느 정도 허영 선수가 거뒀던 이유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재동 선수는 9시 쪽에 병력 배치, 9시 앞마당 쪽에 병력 배치, 그리고 이 지역의 병력 배치 병력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네. 효과적으로 싸워주지를 못했어요. 이게 공격하는 자의 어드밴티지입니다. 본인은 집중할 수 있고 상대를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정말 환상적인 경기력을 양 선수가 정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버텨내는 이재동 선수나 지금 아예 견제를 하지 못하게 발을 묶어버리는 허영무 선수의 병력 움직임, 여기서 하이템프로 드랍까지 성공하게 되면 이재동 선수 굉장히 좀 고생할 수 네. 있습니다. 평생 못 이겨본 이재동을 오늘 한번 잡아봐야죠.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놓칠 수 없습니다. 야. 저기 4기 뒤에 이제 캐논 완성되고 넥서스가 돌아갈 겁니다. 5기지의 리버까지. 네. 야, 진짜 허영무 선수 진짜 이건
오늘 허영무 생일보다도 기쁜 날일 수 있어요. 오늘이 거의 뭐 네. 거의 허는이 모든데요. 네. 병력은 지상군은 지상군대로 업그레이드가 잘 돼서 자유롭게 움직여주고 그러면서 멀티는 멀티대로 들어가지고 스피드업까지 셔틀 스피드업까지 아 이러면 견제가 더 잘 통하죠. 참 이게 경기 중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 이제도 이거 빨리 보고 드롭해야 됩니다. 볼 수 있을까요? 워낙 신경이 여기 쳐주고 바로 다음 점 지상병력은 전진 배치예요. 이재동 선수의 지금 마음은 지금 드론 잡혀서 지금 힘들다 이런 느낌보다도 저 접촌의 스피드업을 본 순간 더 힘들어지겠다. 지금부터 힘들어요. 이제부터 슬슬 재미붙은 예, 허영무 선수의 셔틀을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9시와 9시 앞마당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병력이 발이 붙겠죠. 셔틀 스피드업 된 것 때문에 본진에 병력을 둔다는 것은 멀티를 치러갈 병력이 적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허영무 11시 아무것도 없다는 보자마자 병력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일단 다크서부터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동 그렇죠. 허영무 선수는 뭐 정말 셋이 멀티 타이밍이 너무 좋고요. 자 이재동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 라인 언덕 라인을 버티면서 이 언덕 라인을 버텨야지만 유네라 멀티를 두 곳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번 6쪽 멀티 6쪽 멀티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시간을 한 5분 10분 정도 뒤에 유압을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막아야지 이거 뚫겠다는 생각인데 리버는 뚫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크스원 믿고 네. 소수의 병력으로 버틸 생각인데 리버 죽이는 이 상황에서 정말 네. 적 입장에서 최악의 일이십니다. 맞습니다. 리버는 다크성을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뚫렸죠? 네 플레이그 마우스 솔트가 뿌릴 때 뿌려보나 이거죠. 어차피 리버는 안 맞습니다. 이 미네랄 멀티만 깨고 나와서 병력을 네. 살려오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도 이건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잡아내는 게 과제인데 그게 일단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잡아내야 돼요. 네, 이제 사이드스톱 축제가 시작되겠는데요. 불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사이드스톱으로 들어가고 네. 있어요. 막타는 사이드스톱 되고 리버가 있는 데 허영무하면 사이드스톱이죠. 거의 다 나왔어. 한 번 더 스톱. 우와, 네 이제 아카리 오늘 길목에 스톱 쓰는 재미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로 이건 아니에요. 네 불꽃 축제에서 전등 축제까지 모든 축제가 나에게 대우아즈텍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 교전이 일어난 이후에 아카만 합체를 시켜서 재활용으로 다시 뒤로 빼고 네. 여기서 또 이득을 보고 야 너무 좋죠 그림을. 남은 유닛이 리버 2개 아카 5개 템플러 2개가 있습니다. 이제 질럿만 발빠르게 뛰어오게 되면 여전히 센터는 허영무 선수의 것이라서 들 앞에서 예 다크서움과 저글링으로 멀티 깨는 게 아니다라면 지금 이재동 선수가 계속해서 코너에 몰려있는 겁니다. 저 이재동 선수가 얼마나 여유가 없었냐면요 프로토스가 10시 쪽에 해처리를 파괴시키고 있을 때 보통 원래 이재동 선수라면 2시 쪽에 미네라 멀티 정도는 저글링과 디파이너를 동원해서 딱 날려버렸어야 되거든요. 게스 멀티의 프로토스가 캐논과 하이템플러 수비 병력을 더 많이 두고 미네라 멀티는 보통 수비 라인이 취약해요. 그 부분을 모르는 이정도도 아닌데 못 밀었다는 거예요. 경기에 얼마나 지금 경기감이 좋으면 셔틀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일 정도의 컨디션인 거고 근데 이재동 선수 역시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병력 규모가 네, 저그와 프로토스 이 정도 차이라면 아직까지 그렇게 무너진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근데 이재동 여기서 또 견제받으면 안 됩니다. 자 이장원출은 자 베이직패스만 예 이거 잘 빼야 됩니다. 네. 이재동 거다 필요한데요. 자 살아가도 문제는 허영무는 감정이 좀 안방동 야, 네, 뭐 진짜. 만화가 없더라도 그냥 내리는 것만으로도 이재동 선수에게 자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대신 이재동 이걸 잡아야죠. 이재동 네. 선수는 아 스커지가 하고 있죠. 이걸 또 비껴나갈 것 같은데 스커지는 정말 시야가 좁거든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까? 이걸 잡아서 잡아야죠 이재동. 네. 자 이거는 뭐 기분은 좀 풀었어요. 기분은 풀었고 네. 이러면서 이재동 선수는 미네랄만 뒤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 수비라인은 괜찮거든요. 플래그 네. 먼저 써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허누님의 전지스톰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디파일러 니네 왜 이렇게 전진하니. 그렇죠. 니네가 네. 뭐 어택당 명령이 있니 뭐 있니 니네 쟤는 전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원 상황에서 이재동 선수가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에서 이재동 선수가 역전하기 위해서는 전투에서 이득을 봐야 돼요. 일단 리버 잡아주는 건 좋았어요. 네, 여기만 지켜내게 되면 그렇게 또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예, 여기 지켜내고 잘 막아낸 다음에 예, 10시 미네랄 멀티에서 다시 한번 플래그 다크 수업 예, 사용만 잘해주게 되면 이제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숨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 드랍! 이것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견제를 많이 받았던 만큼 자원은 늦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재동 선수가 좀 생각을 하고 계속 버텨야 됩니다. 10시 쪽 미네랄 멀티만큼은 좀 지켜줘야 돼요. 네, 여기 먹으면 향후 10분 15분을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도 그렇죠. 한 번만 막으면 돼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지상군 업그레이드가 잘 많이 따라와줬거든요. 네 이미 병력 규모에서는 이제도 선수가 전혀 뒤처짐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10시 멀티 잘했고
야, 진짜 아무리 피해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잘 만들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네. 프로토스는 공상 이후에 실드 1호, 그리고 그 이후에 어크레드 하나밖에 더 돌린다고 했을 때 좋아요 이재동. 어크레드가 힘들어지거든요. 반대로 이재동 선수는 방사함으로 일단 완료가 됐고 터가 공이었기 때문에 촉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 그러면서 11시 추가 멀티 확장을 잠시라도 늦췄습니다. 네, 한숨 돌렸습니다. 이제 어느 지역을 공격을 가더라도 이재동 선수가 병력을 저 추가 병력을 보내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병력을 보유를 했습니다. 네. 그럼 뭐 여기를 뚫겠다는 겁니까? 근데 방어라인이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슬슬 이재동 선수가 근데 자신의 흐름으로 좀 만들고 있긴 합니다. 네, 악한 플레이그만 안 먹으면 되겠습니다. 플레이그는 계속 부담스럽고요. 그렇죠. 언제부턴가 교전에서 허용 선수가 이득을 못 거두고 있어요. 그 그렇죠. 부분이 큽니다. 그만큼 이재동 선수가 이제는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야, 7시 쪽에 해처리를 펼쳐주면서 김정민 해설위원이 여러 번 말씀해주신 이제는 드랍 공격 혹은 난전을 유도한 양방향 3방향 공격을 이재동 선수가 이제 좀 펼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용 뭐 지금부터 들어가는 공격은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성과를 내야 돼요. 하나 말도 없고 어설프면 안 돼요. 한 지역을 모든 병이 200병력을 모아서 뚫어낼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냥 11시에 가스마켓 하면서 그 지역에는 로봇을 하나 그냥 지어주고 일단은 결국 중요한 건 수비예요. 수비. 네. 자, 발맥성. 야, 이거가 없으면 전투를 펼치면 안 돼요. 결국에는 디파이론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았고요. 네. 근데 러커가 문제죠. 그렇죠. 수비 라인을 뚫어내고 결국에는 저글링은 계속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럴커를 줄여줘야 되는데 야, 그 럴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힐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떠있는 지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크레 스프레 데미지 먹습니다. 지상 안되면서 이런 플레이를 빌립니다. 네. 이거 플레이그라도 맞죠. 플레이그라도 다 10시적 넥서스를 못 가요. 여기 때 저글링만 따는 거예요. 캐논 두 개 깨버리고 이길 때 저글링이 한 분야만 있어도 되는데 아 얘네가 이게 아, 러시아를 판단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이게 과감한 진군입니까? 아니면 도망가는 겁니까? 악한 분야 어떻게 합니까? 자, 빈틈을 돌려서 호망을 치겠다. 아, 그런데 이재동 선수 야, 진짜 러커예요. 이렇게 환상적입니다. 이재동. 네. 이게 이재동이죠. 이러면 어떡합니까? 11시 밀리고 야, 진짜 이 수많은 전구러시라고 일컬어지는 네. 악한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돼요. 다크서 두세 마리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악한 열 몇 개가 악한 열 몇 개 뽑으치는 경기 있습니까? 이거 봐서 장난이 아닙니다. 역사상 악한 이렇게 많이 뽑으치는 네. 도스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악한을 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죠. 10시 멀티 지금 타이밍이 아직 못했기 때문에 마음 조급해지는 건 허영구 선수예요. 네, 악한 숫자만큼 럴커가 배치되다 보니까 네, 정말 이 허영 선수가 악한이 많더라도 들어가기가 너무 겁나는 네. 거예요. 몸집이 그거냐? 몸집이 크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자원 다 줄 거 아니야? 자원 다 먹으면 이재동이 뭐 하겠습니까? 플레이그만 골고루 뿌리죠. 여기 네. 돼, 저기 돼, 저기 돼. 허영 선수의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이 리버 아닌가요? 리버가 있어야지만 네. 이거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셔틀 동반해서 시간 빨기. 길막에 다크솜 아니 플레이그.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허영구. 네, 멀티앱에서 지키기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력이 힘을 주는 거예요. 네, 셔틀 떨어졌어. 셔틀 떨어졌고요. 사이렉스텀이 나와야 돼요. 서로 묵질 때는 사이렉스텀 또는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소유하게 물고 들어지면 결국 이재동 선수는 계속 버텨낼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에서는 이재동 선수의 근성이 네, 지금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오, 네. 여기는 뭐, 이건 감히 네? 허느님이라도 아, 이거 감히 그냥 돌리지도 마라. 여기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겁니다. 아니 허영구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까지 만들었다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숨통을 끊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네. 신만 내서는 안 됩니다. 기회 왔을 때 이제 이재동 선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드랍 업그레이드를 누를 여유도 찾았고 자원, 멀티, 해처리 수 모든 것이 이재동 선수에게 웃어주는 상황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네. 해처리가 늘어난다는 뜻이 그런 뜻이죠. 유닛 인구수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찾고 네, 앞으로 자원 채취할 곳이 더 많다 보니까 네. 여유가 생기고 이거 여기 포장을 뚫어야 돼요. 볼 수가 없는 그림인데요. 안돼 이번 상 이거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안 돼요. 여기 듣고 네. 10시 멀티 해야 됩니다. 아, 접수가 너무 네. 아파요. 그렇습니다. 이번은 듣고요. 이게 만약에 이재동의 해처리가 테란전이랑 보고 불안한 게 있겠습니다만 도스전에 이렇게 해처리 많으면 이거 거의 끝난 거거든요. 허영구 시간이 없습니다. 경쟁 한 번도 못 이겼던 이재동 그렇죠. 오늘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나요 또? 예, 정말 연전 연속 거듭을 하면서 패배를 모르는 사나이들끼리의 대결이라 정말 굉장한 매치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재동 선수를 오늘은 넘을 수도 있는 그림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점점 이재동이 저쪽으로 도망가는 사라져가는 느낌이에요. 2번 지켜야 돼요. 2번 잡히면 2번
힘들어지는데요. 예. 리버 잭스 타커스 뛰면 아카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말 바보가 됩니다. 그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이재동 선수의 완벽한 경기 운영 앞에 허영구 선수가 슬슬 좀 힘에 겨워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만 1억 원을 아껴두는 겁니다. 안 써요. 그렇죠. 근데 이제 쓰면 어떡합니까 이거. 네, 1억 원 안 써도 저 전투에서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었고 이제는 저런 커가 움직인다는 뜻은 프로토스의 병력들을 다 잡아먹는 정기 끝내준다는 거예요. 이거 미니맵보면은 디파일러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하도 많아서 디파일러 같이 생긴 것도 마치 올라갑니다 위에. 저글링 정도의 수가. 네. 네, 러프. 아, 제이제! 아, 이재동! 완벽하네. 정말 허는 입을 넘어서는 이재동! 야, 네. 이런 게 정말 신들의 전쟁이 아닌가. 네, 진짜 양상수다. 대단하고 너무 대단했는데 이재동 선수가 한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분명히 허영구가 생일 처음으로 이재동을 잡으면서 팀의 경기를 좀 이겨내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이재동이 여기서 완벽하게 살아나네요. 자, 이런 경기 이기면 이재동 선수 신나고 모든 사람이 다 신나거든요. 정말 허영구 선수가 집중력 있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재동의 근성이 화성호재 2대0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네, 하지만 허영구가 졌다고 하더라도 김가을 감독 마음은 아주 흐뭇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경기력이 6강 플레이오프에 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야 진짜 이 진 허영구 선수를 칭찬하기에도 입이 정말 침이 마르면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긴 이재동 선수는 이게 사람인가 싶고 양 선수가 근래 들어본 몇 개월 동안 본 경기 중 최고 수준의 경기를 양 선수가 펼쳤는데 그래서 승자로 나와야 되니까 이재동 선수의 멋진 경기에 야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그마고 절박하거든요. 화성 일단 오늘 다 이겨놓고 복수 오늘 이기고 화요일에 치는 걸 기대해야 되는 화성 진 인사대천명 내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성이 멋진 거예요. 그렇죠. 화성호주가 버스시 진출하려면 결국에 와서는 승점 싸움을 벌여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아는 화성호주이기 때문에 1경기 백동준에 이어서 2경기 이재동까지 바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재동이 본인 평생 1승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반승의 포스트 진출 가능성을 본인이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서 화물을 잡아냈습니다. 이제 2대0으로 함께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화성이 계속해서 포스트 진출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3차트 남한차로 돌아오죠. 바뀌었거든요. 네, 가스는 그냥 스쿼지만 생산해주면서 미네랄이 정말 조금 드는 병력만 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후에 폭발적인 물량을 막아내기 위해서 허영구 선수를 병력 잘 아껴주고 약간의 좀 병력적인 이득을 좀 보긴 봐야 됩니다. 혹은 지금 바로 빠르게 하나의 좀 멀티를 추가해주지 않으면 이후에도 힘싸움에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재동 선수가 뭐 하이브 유닛이 나오기 전에 한번 징검다리 형태로 뮤탈스크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 뮤탈스크 타이밍에 맞춰서 허영구 선수가 질럿 악한 드라군으로 한번 밀지 못한다면은 야 이거는 예, 이재동 선수의 이 드론 보유 상황을 볼 때는 허영구 선수가 역전하기가 힘듭니다. 딱 한 타이밍밖에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커지도 무지하게 많이 모았거든요. 그렇죠. 거세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철이 7개까지 예, 편 상황에서 예, 지금 앞으로 이제 하이브 빨리 가서 아드레날 글랜저 업그레이드 된 저글링이 쏟아져 나옵니다. 해철이 3개 악한까지 네. 있어요. 지금 이재동 선수가 뮤탈리스크도 아니고 럴커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럭커 나오기 전 이거 아웃시 형 못 막습니다. 지금 프로토스 병력이 정말 막습니다. 입구정을 더 좁히고 일단 성클을 더 지어주면서 수비량을 조금 더 견고하게 줘야 됩니다. 이재동 선수 네, 클레컬러지를 길막해야 돼요. 조금 있어 덩크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리버 없이는 못 들어요. 자, 허영구도 시간이 없어요. 네, 허영구 선수도 저 뒤쪽에 삼성크 완성되기 전에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해철이 깨버리고 길 넓혀놓은 다음에 질러 밀어 넣으면서 지금 한방 지금 타이밍 잡아야 됩니다. 허영구 선수. 자, 근데 성크는 6개예요. 성크는 6개인데 단순 질러 들어가도 뚫을 수 있습니까? 야, 6성크까지 완성이 되면은 이거 좀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죠. 그렇다면은 5시 쪽으로 네, 병력을 바꿔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들어가는군요. 네,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럭커가 없으면 결국 어느 정도 끌어낼 만한 병력입니다. 추가 병력 안 올 때 추가 병력을 희생시키면서 기드라 모드 경우 있거든요. 덩크 3개, 덩크 3개, 드라군 많아요, 드라군 많아요. 네, 이재동 지금 유일한 거의 들었어요. 덩크 거의 들었어요. 네, 유일한 덩크 있게 덩크 뚫었습니다. 추가 병력 오기다리 여기 덩크 피해줘야 돼요. 추가 병력 이재동 쪽에 오고 있어요. 그렇죠. 완전 안 뚫은 건 아니에요. 네, 뚫기 뚫었는데 덩크 콜론이 다 파괴시켰는데 남아있는 명령들이 덩크 질러 드라군이기 때문에 이거 결국에 가서는 막히는 그림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싸움 더될 때 질러서 저글링만 잡아먹었죠. 그렇죠. 내가 병력 더 와야 됩니다. 허영구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허영구 네, 이제 해철이가 7개라서 커셔가지고 상대방 본진에서 오버러드를 좀 많이 잡아줘야 됩니다.
위치가 오버로드로 병력 공백을 한번 만들고 재차 병력을 모아주면서 멀티 하나 해야 됩니다. 네. 허영무 선수 오버로드 만들게 잡아주고 있는 거 맞죠? 맞죠? 자, 그래서 병력 더 모아야 돼. 병력 또 지금 전입니다. 상대편 하이브리드 완성되기 전에 아홉째 다시 방어라인이 변성되기 전에요. 그렇죠. 지금 할 것이 많습니다. 프로토스가 본대 병력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커세어로 오버로드를 잡아주는 건 좋은데 여기서 다크템플러도 좀 활약을 펼쳐주면서 추가적인 멀티 그러면서 또다시 셔틀로 견제를 가야지 여기서 그냥 네, 오버로드만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네, 질러 여기다 포위당해요. 네. 앞뒤로 근데 각격과 각격과 예, 추가 질러 오면서 네. 공격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싸워주는 거고 일단 저글링의 업그레이드가 아직은 좀 예, 약합니다. 송병은 여기서 허영무 선수가 야 정말 그 어느 정도 프로브까지 조절해주면서 멀티할 생각도 없이 일단은 최대한 짜내면서 병력을 했는데 그걸 한번 막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도 드론 보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드론 보충하다가 한 방에 역전당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병력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번 중에도 성공까지 지어주면서 안전하게 보충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성병 헷갈리네요. 허영무 판단은 뭡니까? 방어 라인이 깨진 아웃처럼 덧칠 겁니까? 아니면 제 3기지를 가져갈 겁니까? 3기지를 가져간과 동시에 좀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확실히 뭔가 유닛이 머뭇거리면 안 돼요.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고요. 자, 프로브는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자, 중앙 쪽으로 생각하나요? 수비가 좀 쉬운 대놓고 그냥 가스 멀티를 그냥 들어가면서 네, 이러면서 앞바까지 가야 됩니다. 상대방의 본진 부근에서 네, 다시 한 번 더 치고 나가야 됩니다. 아웃 쪽으로 다세 성큰이 완성되기 전에 치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이 드론 보충하면서 다시 한번 이재동 선수의 굉장히 약한 타이밍. 이거 병력 9시로 바로 러시하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글링의 기동성 때문에 허영무가 이거 발이 묶입니까? 그러면 성큰 늘거든요. 그렇죠. 성큰 콜로니가 늘어나고 혹시라도 럴커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거 성큰 공격 타이밍을 못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센터 쪽에 캐논 완성되는 타이밍에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러커와 디파일러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이정도 선수 러커와 디파일러 생산해주고 그러면서 저글링만 따로따로 뒤로 보내서 병력 잡아주면 되는데 스코어 하나는 적습니다. 네, 오버로도 4대께 털리죠. 이러면요 방금 전에 스커지도 많이 쳤거든요. 야, 순식간에 다 녹아버립니다. 이러면 진짜 한 방향은 이러면 조금 희망이 보이긴 하죠. 그렇죠. 네. 자, 캐논 만들어지고 캐논 만들어지자마자 상대편에 오버로도 잡자마자 드라군 추가 시점 바로 공격 그렇죠. 타이밍이죠 지금요. 일단 럴커를 받쳐주는 유닛이 아직까지도 이정 선수가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누가 움직일 그 방향을 예측을 해서 저글링이 딱딱 움직였는데 허영무 선수가 잘 피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기지 위치까지 볼 수 있습니다. 허영무 이제 그거 보러 가는 거고요. 그렇죠. 정찰 꼼꼼하게 해주면서 네, 좀 무난하게 경기를 진행 중이고 이재동 선수 역시 초반에 뭐 6저글링 딱 찍어준 이후에는 저글링의 스피드업도 조금 늦게 하면서 최대한 멀티 병력 보충 레어까지 안전하게 중후반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허영무도 최근에 뭐 연승이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모기준 몇 연승 전체 몇 연승 무지하게 이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흐름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고 있고요. 네, 이재성 선수도 만만치 않게 저글링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허영무 선수의 원질러시 출발을 할 때거든요. 이 오버로드로 체크를 했다면은 저 정찰관 프로브보다도 저 질럿에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프로브는 물론 네. 그 저글링 어디 끌어들이는 역할이에요. 그럼요. 그냥 저글링은 프로브 한 개에다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질러 돌 때 그 움직임에 맞춰서 저글링 네다섯 개가 항상 뭉쳐다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질러 한 개를 내보냄으로써 상대방의 저글링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프로브는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여전히 저글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네, 이것 자체가 허영무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둘러서 왔어요. 둘러서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허영무 선수가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뭐 교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프로브 한 개가 계속 살아남았고 질럿을 또 아껴주다 보니까 이재동 선수가 저글링 두 개를 한 번 더 생산했었고요.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흐름 자체가 예, 미세하게나마 허영무 선수가 조금 더 계속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프로브 좀 잡아. 네, 결국은 뭐 이렇게 병력 많이 동원해서 잡았어요. 정말 프로브가 죽을 때 저글링 스피드업을 보고 죽는 것은 영광인 거예요. 그럼요. 그 정도면 대단한 일을 해냈고 그 프로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낸 겁니다. 저글링 스피드업 됐으면 이제는 뭐 할 만큼 다 한 거였죠. 자, 확실하게 다 봤습니다. 네, 해체를 늘리고 있고 자, 결국은 이제 레어 이후 스파이어 이후 싸움은 시작됩니다. 스타게이트 이후 마찬가지로 토스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프로토스가 이제 초기 단계는 기초 공사는 이제 다 한 거고요. 다 잘한 것이고요. 이제부터 이 커세어가 출동을 했을 때 얼마나 커세어를 잘 아껴주느냐. 첫 번째 커세어가 잡혔을 때 프로토스 승률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뭐 첫 코스 잡히는 것은 거의 경우에 따라서는 좀 극단적인 좀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경기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가야 할 타이밍에 본진 안에 숨어있는 거 커세어가 상대방 프로토저그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스파이어 보고 타이밍 보고 바로 빠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오버로드 괜히 잡다가 큰일 납니다. 오! 야! 오! 이게 이걸 잡아야죠. 네. 만약에 살아나면 첫 커세어도 어차피 커세어 하나에 불과한데 하나에 불과하겠습니다만 이건 기본이거든요. 이 커세어를 살려놔야 추가적으로 네 이재동 이거 잡아야 됩니다. 네. 자 이재동 근데 테러 차단 야! 한 방 더! 한 방 더! 야, 네. 도망갔고요. 스커지 4기나 동원해서 못 잡으면 이거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 얼굴 오늘 감 좋다고 봐야 되죠. 자 이러면서 거세어 숫자 모아주고 원게이트에서 생산된 질럿들이 이제 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9시 견제가는 타이밍도 괜찮고 상대방의 드론 생산할 타이밍과 여러 가지 것들 고려해볼 때 이렇게 원게이트 몇 개 안 되는 병력 가지고 압박하는 판단이 일단은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취약할 때 딱 나가서 질럿을 또 살려올 수도 있는 타이밍에 나갔습니다. 자, 그럼요. 자 9시쪽에서 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4질럿 자 서클 하나입니다. 아직 먼저 들어갑니까? 저글링은 멀리 떨어져 있고요. 잠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허영모 뭐 네. 지금 분위기 좋은데요. 근처에 저글링이 이제 없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하다 생각하고 질럿을 빼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커져! 야 이건 너무 아까운데요. 이거 네번질에서 저 거대를 날립니까? 네, 일단 이재도 선수가 또 발업 저글링 타이밍도 좋고 공일업천에 저 질럿 한 개 정도 잡고 아 저 질럿 하나 잡고 빠지는 게 좋았었는데 일단은 커세어 잡았기 때문에 이득 꽤나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동도 가면 괜찮은 아 연전 연승하고 이 선수가 감이 나빠 둘 다 좋은 거야 지금요. 절정의 기량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분명 허영무 선수가 이 질럿으로 어느 정도 그 간을 본 이후에 추가적으로 커세와 함께 이제 뭐 출동을 할 생각인데요. 네, 질럿을 질럿다수로 좀 생산해서 출동할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자 거기에 맞춰서 또 선크콜러의 타이밍도 이 정도 잘 잡고 있고요. 네 그렇죠. 이제는 또 공인업 됐기 때문에 저글링은 도망만 다니면서 상대방의 질럿이 부시하고 혹시라도 들어올 때 그것을 방해해주는 정도로 사용해야지 지금 절대 저글링은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 그럼요. 자 허영무 그동안 이재동만 다 치기만 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내용도 양상도 괜찮습니다. 허영무 이재동 잡을 수 있어요. 질럿 이후에 바로 뭐 다크템플러와 커세어가 출동을 했던 것이 아닌데 9시 지역에 이제 스포 콜론이 하나 건설해준 부분도 어느 정도 미세하게나마 허영무 선수가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재동 선수가 결국에 가서는 이게 육해처리 운영이거든요. 막아내고 시간을 끌고 이후에 운영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재동 선수가 계속 유리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허영 선수 한번 타이밍을 잡고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뭔가 해야죠. 그 다음도 네. 안 되면 저 많은 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동이 다 병력 바꾸죠. 네, 정말 이재동 선수가 운영을 잘하는 게 하이브도 굉장히 빨리 갔고요. 최소한의 저글링 수와 최소한의 건물 수비용 건물. 네 그러면서 최대한 자원을 많이 상의 결승 우승 네, 그걸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재동이 가장 팀의 위험 요소인 삼성전자의 누구 바로 허영만이겠습니다. 허영군을 잡게 나온 것처럼 대진이 딱 완성됐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허영무가 이재동 잡아주는 네. 이재동의 도수전 우와 무조건 나 이긴다 뭐 이건 아닌 것도 아니,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말 요즘은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허영무가 가는 길에 모두 다 길을 비켜주는 예,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연전 연승을 거듭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 자신의 정말 천재들 같은 이재동 선수를 만나긴 했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허영무 선수가 경기를 진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뿔이 오른 허영무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름값만 봐도 에이스 결정적급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봐도 거의 안 뛰는 두 선수를 대결합니다. 연전전은 이승우 연패 후의 연승 허영무도 계속되는 두 달 석 달 계속 치다가 허영무도 이제 연승으로 완벽히 전환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이기고 가장 많이 연승 갖고 있는 두 선수를 대결 내려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화성 이재동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오늘 이제 팀의 마지막 경기를 맡고 있는데요. 하여튼 무조건 이기고 일단 폭스 오늘 이기고 화요일에 지기를 기원해야 됩니다. 진짜 말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어렵네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가시밭길을 네 정말 헤쳐나가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경기를 또 지켜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역시 그 마지막에 또 기분 좋지 않고 또 시무한 분위기에서 또 숙소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 물론이죠. 여기서 이재동 선수 다시 한번 요즘 패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아, 데이터당 허영부가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세 그리고 3개 종족을 봤을 때 이재동 선수의 토스전 이런 면에서 허영부 충분히 할 만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 그런 부분들 때는 이번 경기가 누가 이기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대진인 것이고요. 네, 확실히 이재동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화성호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우의 수가 복잡할 때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4대 0으로 딱 승리를 거두고 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아, 그렇죠. 허영무가 12시에 본진인데 지시 쳐버리네. 지시를 받아내겠다라는 네. 뜻이죠. 그쵸? 네, 일단은 허영무 선수가 이제 상대방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은 좀 늦죠. 네, 일단은 뭐 9시 들렸다가 다시 한번 뭐 4시로 지금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허영무 선수가 이재동 선수에게 지금까지 프로리그에서 무려 4번 만나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상대이긴 한데, 오늘 요즘 분위기라면 허영무 선수 야 진짜 지는 걸 상상하기 어렵지만 양 선수 다 비슷해서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일단 허영무 선수 감이 좋네요. 네, 확실히 보통 3인용 맵에서 정찰을 좀 늦게 가면서 포지를 좀 늦게 올리는 좀 그런 부유한 부분도 좀 선택을 하는데, 프로브 정찰을 한 기를 보내지만 그래도 원샷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포지를 건설해주는 부분, 이 구드론을 예상을 하고 허영무 선수가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안마능 해처리를 방해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서 정글리 나오는 걸 봐야 됩니다. 자, 본진 쭉 들어갔고요. 그렇죠. 이재동 선수가 왜 드론을 일찌감치 뺏겼습니까? 프로 정찰에 오면은 해처리 짓는 드론 방해할 때 정글리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늦게 알게끔 해주기 위함이었는데, 허영무 선수가 바로 투캐논 건설하는 모습, 일단 시작 흐름 자체는 허영무 선수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부터 혹시 또 이재동도 오버로 들어가서 봤어요. 그렇죠. 만약 네, 프로브 움직임이 뭐 드론을 혹시라도 뭐 1초라도 이렇게 낭비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것도 상당히 지금 괜찮은 또 허영무 선수였고,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뭐 초반에 안전하게 지금 경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동 선수는 어차피 달려가도 캐논 건설 타이밍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판단하에 언덕 위에 딱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 프로브가 올라오게 되면 숨어있다가 한 번에 팍 잡아버리려고 세워놓은 위치죠. 정말 이재동 선수 올라오기만 해봐라.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위치도 정말 예술이었는데 허영무 선수가 좀 냄새를 맡았나요? 네, 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재동 선수가 저글링이 먼저 내려와서 프로브를 네. 잡으려고 했습니다. 네, 성질상 그 잠복 근무하고 있다가 그냥 네, 체포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요즘 정말 허영무 선수는 네, 정말 이런 기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만약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이재동 선수에게마저 이기면 진짜 예, 자신의 제2의 제1의 뭐 여지껏 뭐 결승도 올라가고 굉장히 잘했었지만 예, 그 이상의 예, 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보이자도 못 따라가. 야, 결국 잠복 근무만 못하는데 이건요. 네. 야, 허영무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네요. 이재동 선수의 저글링 움직임도 좋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프로브가 움직이고 뭐 프로브 옵저브만 추가가 된다면 하이테블러 사인스톰도 한 두 번 정도 쓸 수가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다수의 네. 드래곤과 함께 몰아붙일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옵저버로 9시를 더 두드리는 척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재동 선수가 더 마음 급한 쪽은 9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재동 선수의 본질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나온 벽을 잡아먹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동 선수는 디파일러 넣고 다크솜을 정말 쉴새 없이 사용해주면서 상대방의 공격력을 현저하게 정말 약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총 오, 네. 본진 낚시라 오버랜드 네. 시야를 다 잡아놨기 때문에 아 그런데 아, 본진 이건 쪽에 너무 대비가 잘 됐고요. 네, 하늘을 썰어버리면 썰어버릴 네. 생각입니까? 이게 만약에 아웃 쪽에 드랍이 떨어진다면은 본진 선수가 무조건 흔들릴 사이즈예요. 한 방에 부러집니다. 네, 아 본진은 네, 여기서 오버랜드 있으라 마는 다 죽을 것 때문에 커세어 때문에 커세어로 먼저 가서 길을 열고 9시에 이쪽에 커세어를 보내서 히드라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오버로드 잡아주면서 히드라 끌어당기고 다크덱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진짜 지금 대박이죠. 네. 그렇죠. 아, 여기 왜 오버로드 잡겠습니까? 들어갈 구멍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오버로드 잡고 여기서 흔들어주고 네. 결국에 가서는 허영무 선수가 5시 쪽으로 공격을 네. 선택을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왜 잡겠습니까? 이거 4다템이에요. 4다템 4다템.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버로드가 못 살다갈 수도 있어요. 자, 이재동 선수 여기 수비는 일단 괜찮아요. 괜찮은데 중요한 건 5시 쪽이에요. 5시 쪽. 네. 자, 오버로드 빨리 잡고 밀어야죠. 다 때문에 얼마나 살아남았죠? 네, 스포 코너니 그냥 지워버려야 됩니다. 네. 오버로드 막타 치고. 네, 여기서 오, 이재동 멀티태스킹 네. 양 선수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오버로드 다 죽으면 아직 다 때문에 유효. 여기 아직도 위험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 대충 버텨 맞으면 되거든요. 서로 양 선수 정말 그 게임 연출이 손에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양 선수 정말 지금 굉장한 속도를 경기하고 있어요. 플레이 이거 다템 플레이 먼저 마지막 자 지금 떠야죠. 다템 액션 이쪽 라인이 그림을 썼는데 내가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영대 다 뚫리는 것 같은데요. 다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아홉시 다템 대량 액션 시작됐습니다. 야 막아냈습니다. 네. 정말이야. 정면을 막았으면 여기 다템이 얼마나 썰고 있죠. 다템 써내야죠. 뭐하니까 꼈어요. 지금 낄 때가 아닙니다. 네. 지금 네 이거 안 해야 됩니다. 네가 낄 때가 아니라 그렇죠. 네가 낄 때가 아니라 네가 썰 때지. 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와서는 다섯시 쪽에 네. 또 명대들이 또 직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동 선수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5시 어택트 끝난 거 아니에요. 완전 네, 계속해서 거 아니에요. 스톰을 사용해주면서 전격을 맞바꾸기를 하게 되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플래그 계속 뿌리고 왜 아이템으로 뒤에 따라오냐고요. 질럿 와 플래그 정말 예술입니다. 질럿을 그냥 네,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네. HP 더 깎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허영 선수는 여기서 계속 몰아붙이면서 이동 선수에게 드론 생산 타이밍을 주지 않고 자신은 추가적으로 2시 쪽 미네랄바티까지도 가져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진짜 프로브를 굉장히 잡다하게 생산해주면서 병력을 짜내고 있긴 한데 허영 선수 지금 괜찮습니다. 병력 몇 차례 이득 보고 9시 갔다 6시 갔다 병력만 계속 뒤에 잡아먹어주면 되고 이재도 선수는 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하죠. 그만큼 드론을 많이 잡혔었고 수비 건물을 원하지 않은 타이밍에 짓다 보니까 미네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편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허영부 선수는 제 4기지까지 가져갑니다. 그렇죠. 3시 가져가면 이거 거의 이기는 거죠. 자원상에서 압도하는데요. 네, 5시 쪽에서 계속 병력 간의 이득을 어느 정도 허영부 선수가 거뒀던 이유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재동 선수는 9시 쪽에 병력 배치, 9시 앞마당 쪽에 병력 배치, 그리고 이 지역의 병력 배치 병력이 저? 분산돼 있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네. 효과적으로 싸워주지를 못했어요. 이게 공격하는 자의 그 어드밴티지입니다. 본인은 집중할 수 있고 상대를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정말 환상적인 경기력을 양 선수가 예, 정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버텨내는 이재동 선수나 지금 아예 견제를 하지 못하게 발을 묶어버리는 허영문 선수의 예, 병력 움직임 여기서 하이템프로 드랍까지 성공하게 되면 이재동 선수 굉장히 좀 고생할 수 네. 있습니다. 평생 못 이겨본 이재동을 오늘 한번 잡아봐야죠.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놓칠 수 없습니다. 야. 저기 4기지에 이제 캐논 완성되고 넥서스가 돌아갈 겁니다. 5기지에 리버까지 5기지에 리버까지 네. 야 진짜 허영무 선수 진짜 이건 오늘 허영무 생일보다 더 기쁜 날일 수 있어요. 오늘 거의 뭐 네. 거의 허는이 모든데요. 네. 병력은 지상군은 지상군대로 업그레이드가 잘 돼서 자유롭게 움직여주고 그러면서 멀티는 멀티대로 들어가지고 스피더까지 저트 스피더까지 아 이러면 견제가 더 잘 통하죠. 참 이게 경기 중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 이제도 이거 빨리 보고 드롭 빼야 됩니다. 볼 수 있을까요? 자자자자 이거 몰살 네. 워낙 지금 여기 쳐주고 바로 다음 적 시장병력은 전진 배치예요. 이재동 선수의 지금 마음은 지금 드론 잡혀서 지금 힘들다 이런 느낌보다도 저 저틀의 스피드업을 본 순간 더 힘들어지겠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슬슬 재미 붙은 예, 허영무 선수의 셔틀을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9시와 9시 앞마당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병력이 발이 붙겠죠. 셔틀 스피드업 된 것 때문에 본질에 병력을 둔다는 것은 멀티를 치러갈 병력이 적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허영무 11시 아무것도 없다는 보자마자 병력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일단 다크서부터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동 그렇죠. 허영무 선수는 뭐 정말 3시 멀티 타이밍이 너무 좋고요. 자 이재동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 라인 언덕 라인을 버티면서 이 언덕 라인을 버텨야지만 미네랄 멀티를 두 곳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 6시 쪽 멀티 6시 쪽 멀티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시간 한 5분 10분 정도 뒤에 유럽을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막아야지 네, 이거 뚫겠다는 생각인데 리버는 뚫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크스원 믿고 소수의 병력을 버틸 생각인데 리버 두 개는 이 상황에서 정말 네. 적의 입장에서 최악의 일이십니다. 맞습니다. 리버는 다크섬을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뚫렸죠? 네 플레이그 마우버 솔트가 뿌릴 때 뿌려보나 이거죠. 어차피 리버는 안 맞습니다. 이 미네랄 멀티만 깨고 나와서 병력을 네. 살려오면 되는 겁니다. 네. 이재동은 이걸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잡아내는 게 과제인데 그게 일단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잡아내야 돼요. 네, 이제 사이드스톱 축제가 시작되겠는데요. 불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막타는 사이드스톱 되고 리버가 되고 허영무하면 사이드스톱이죠. 거의 다 나오면서 한 번 더 스톱. 우와, 네 이제 아카리 오늘 길목에 스톱 쓰는 재미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는 이건 아니에요. 네 불꽃 축제에서 전등 축제까지 모든 축제가 나에게 대우 아즈텍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 교전이 일어난 이후에 아칸만 합체를 시켜서 재활용으로 다시 뒤로 빼고 네. 여기서 또 이득을 보고
야, 너무 좋죠, 그림을. 남은 유닛이 리버 두 개, 아카 다섯 개, 템플러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질러만 발빠르게 뛰어오게 되면 여전히 센터는 허영부 선수의 것이라서 드랍해서 예, 다크서움과 저글링으로 멀티 깨는 게 아니다라면 지금 이재도 선수가 계속해서 코너에 몰려있는 겁니다. 저 이재도 선수가 얼마나 여유가 없었냐면요, 프로토스가 10쪽의 해처리를 파괴시키고 있을 때 보통 원래 이재도 선수라면 20쪽의 미네라 멀티 정도는 저글링과 디파이너를 동원해서 딱 날려버렸어야 되거든요. 게스 멀티의 프로토스가 캐논과 하이템플러 수비 영역을 더 많이 두고 미네라 멀티는 보통 수비 라인이 취약해요. 그 부분을 모르는 이정도도 아닌데 못 밀었다는 거예요. 경기에 얼마나 지금 경기감이 좋으면 셔틀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일 정도의 컨디션인 거고, 근데 이재도 선수 역시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병력 규모가 저그와 프로토스 이 정도 차이라면 아직까지 그렇게 무너진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근데 이재도 여기서 또 견제받으면 안 됩니다. 자, 이상원출은 자, 베이지패스만 예, 이거 잘 빼야 됩니다. 네. 이재도 거잡히면 안 돼요. 자, 살아가죠, 살아가죠. 문제는 어영부는 감정 기술에서 안방도 야, 네. 뭐 진짜. 마나가 없더라도 그냥 내리는 것만으로도 이재동 선수에게 자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대신 이재동 이걸 잡아야죠. 이재동 네. 선수는 아, 스커지가 하고 있죠. 스커 이걸 또 비껴나갈 것 같은데 스커지는 정말 시야가 좁거든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까? 이걸 잡아서 잡아야죠. 이재동 네. 자, 이거는 뭐 기분은 좀 풀었어요. 기분은 풀었고 네. 이러면서 이재동 선수는 미네랄 멀티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 수비라인은 괜찮거든요. 플래그 네. 먼저 써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허누님의 전지스톰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디파일러 니네 왜 이렇게 전진하니. 그렇죠. 니네가 네. 뭐 어택당 명령이니 뭐 있니. 쟤는 전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원 상황에서 이재동 선수가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에서 이재동 선수가 역전하기 위해서는 전투에서 이기도 말고 일단 리버 잡아주는 건 좋았어요. 네, 여기만 지켜내게 되면 그렇게 또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예, 여기 지켜내고 잘 막아낸 다음에 예, 10시 미네랄 멀티에서 다시 한번 플래그 다크 수업 예, 사용만 잘해주게 되면 이제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숨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 드랍! 이것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견제를 많이 받았던 만큼 자원은 늦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재동 선수가 좀 생각을 하고 계속 버텨야 됩니다. 10시 쪽 미네랄 멀티만큼은 좀 지켜줘야 돼요. 네, 여기 먹으면 향후 10분 15분을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도 그렇죠. 한 번만 막으면 돼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지상군 업그레이드가 잘 많이 따라와줬거든요. 네, 이미 병력 규모에서는 이제도 선수가 전혀 뒤처짐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10시 멀티 잘했고, 야 진짜 아무리 피해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잘 만들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네. 프로토스는 공상 이후에 실드 잃어 그리고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 하나밖에 더 돌린다고 했을 때 좋아요. 이재동 업그레이드가 힘들어지거든요. 반대로 이재동 선수는 방사함으로 일단 완료가 됐고 터가 공이었기 때문에 촉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 그러면서 11시 추가 멀티 확장을 잠시나 늦췄습니다. 네, 한숨 돌렸습니다. 이제 어느 지역을 공격을 가더라도 이재동 선수가 병력을 예, 저 추가 병력을 보내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병력을 보유를 했습니다. 네. 그럼 뭐 여기를 뚫겠다는 겁니까? 근데 방어라인이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슬슬 이재동 선수가 근데 자신의 흐름으로 좀 만들고 있긴 합니다. 네. 악한 플레이그만 안 먹으면 되겠습니다. 플레이그는 계속 부담스럽고요. 그렇죠. 언제부턴가 교전에서 허영 선수가 이득을 못 거두고 있어요. 그 그렇죠. 부분이 큽니다. 그만큼 이재동 선수가 이제는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야, 7시 쪽에 해처리를 펼쳐주면서 김정민 해설위원이 여러 번 말씀해주신 이제는 드랍 공격 혹은 난전